자, 메이저 스케일의 활용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오늘은 메이저 스케일, 우리가 지금 메이저 스케일을 배우고 있죠? 아, 너무너무 중요한 스케일입니다. 자, 메이저 스케일의 활용. 첫 번째로, 초견. 초견인데요. 초견이란 악보를 보고 그대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초견이라고 합니다. 기타에서 초견은 멜로디 초견. 멜로디를 그대로 치는 거죠. 그리고 코드. 뭐 코드를 보고 뭐 치는 거겠죠? 뭐 일단 이런 코드들을 보고 뭐 치는 시간에 뭐 아니면 뭐 코드를 그대로 치는 걸 코드 초견이라고 합니다. 코드를 보고 또 리듬 초견, 리듬. 네, 아무튼 이런 리듬 치는 것들 초견 이렇게 세분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메이저 스케일을 활용한 멜로디 초견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멜로디 초견으로 뭘할수 있냐면, 네, 멜로디도 칠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전주, 관주, 후주. 네, 또 그리고 또잘된 애드립이 잘된 그런 즉흥 연주가 잘된 악보들 같은 것 그것들을 타악보 없이도 멜로디를 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멜로디 초견으로 그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기타에서 멜로디 초견을 할수 있으려면, 자, 여기 보면 1. 기타 지판에서 음이름과 계이름을 알아야 한다. 기타 지판에서 음이름과 계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타 성악 1-2강 또는 제 영상 중에 뭐 음이름 찾기 그 제일 반응이 좋은 조회수가 제일 많은 그 강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거 찍어서 올렸는데 오히려 그게 가장 조회수가 많은 제한 몇백 개 되는 강좌 중에 제일 1등인 강의가 있습니다. 음이름 찾는 거. 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무튼 기타 화성화 1-2강을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아직도 음이름과 계이름을 기타 지판에서 모르신다면 꼭 그걸 아셔야지 멜로디 초견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지판에서 메이저 스케일 5가지 폼을 정확하게 도수로 알아야 된다.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기타 화성화 27강을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리듬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확한 음표의 길이를 칠수 있어야 한다. 기타 화성악 4강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보를 보고 조표, 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박자, 음표, 4분의 3박인지, 3박인지, 4박인지, 그 다음에 음표, 아까 계이름, 음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다음에 쉼표,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또 마디는 지금 이게, 뭐한 마디인지 두 마디인지, 또 임시키오, 샵은 사다리 모양은 반음 올림, 이 B라고 소문자 B라고 써진 건 반음 내린다는 표시고 또 제자리표는 이거 있죠? 약간 번개 모양 그것 등을 임시기호 등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기타 화성화 21강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 하에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셔야 이 강의를 듣는데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한 강의가 될줄 확신합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곡부터 메이저 스케일 5가지 보면서 멜로디를 쳐보자. 자, 쉬운 곡부터. 그래서 예제곡을 산토끼를 준비했습니다. 자, 산토끼야 나와라. 아까 산토끼 있었죠? 자, 짠. 자, 위에 있는 악보를 보시면 여기 8마디 초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토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는 게 산토끼인데 보세요. 제가 여기 악보에 있는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그냥 자유롭게. 뭔가 이상하죠? 자, 틀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도솔도솔에서 도솔샵을 솔샵을 저기 뭐야 그렸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여러분들이 초견 연습할 때 귀로 하지 말고 악보를 보면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지막에도 미플랫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치시라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 산동기인데 자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개방현에서는 여러분들이 음이름 찾기를 통해서 개이름 아는 대로 솔 미미 솔 미 도 레 미 레 도 미 솔 도 솔 도 그 다음에 여기가 솔샵입니다. 솔샵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 솔 미 솔 레 파 미 플랫 레 도 미 플랫 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레 도 그렇지만 이제 이 19번 개방현이 아닌 A폼으로 왔을 때 개방현을 사용하지 않고 쳤을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아주 헤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원리를 자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리를 보려면 먼저 다섯 가지 폼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C폼에서 C폼부터 한번 볼게요. 개방현이라고 개방현을 이용한 C폼이죠. 거기서 루트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다 적어놨잖아요. 이 숫자를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산토끼 12키로 한번 볼게요. 다른 키 F키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악보에 보면 개 이름은 달라요. F키로 바꿨을 때 F키로 바꿨을 때 제가 지금 악보 있는 대로 친 거예요. 개 이름이 다르죠. 그 다음 B플랫도 쳐보면 뭔가 개 이름은 다 다른데 뭐가 똑같냐면 악보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숫자가 다 똑같아요. 5, 3, 3, 5, 3, 1, 2, 3, 2, 1, 3, 5, 8, 5, 8, 5, 샵, 5, 8, 5, 3, 5, 2, 4, 플랫, 플랫, 3, 2, 1. 다 똑같아요. 키가 12키인데 제가 나중에 이거 악보 올려놓을게요. 12키인데 샵이 몇 개 붙어있건 숫자는 다 똑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 폼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보세요. C키에서 우리가 아까 그 개 이름 뭐였지 멜로디 저기요 맞아 자 산토끼에서 솔미미 솔미도 요거를 개 이름으로 하지 말고 이 도에서 솔은 몇 번째죠 음이 다섯 번째죠 그래서 오 미는 세 번째죠. 미, 미, 그 다음에 오, 솔, 미, 도, 그냥 오, 삼, 일 계산해보면 여러분들이 도림파 솔라시도 했을 때 이거를 그대로 F키로 옮기면요. 만약에 F키의 C폼이 이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C폼에서 하는 거예요. C폼에서 F를 기준으로 1, 2, 3, 4, 5라고 외웠죠. 그러면 5, 3, 3, 5, 3, 1, 2, 3, 2, 1, 3, 5 치면 F키에서 전초가 된 거예요. 그럼 개 이름을 F키에서는 토랄라 토라파 이건데 여러분들이 개 이름을 그렇게 찾아서 악보를 보고 이걸 보고 치려면 한참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숫자로 알면 키가 F이든 뭐든 만약 B플랫이다 그러면 B플랫을 먼저 베이스를 찾은 다음에 C폼에서요. 일단 C폼을 예로 드니까 5, 1, 2, 3, 4, 5 5부터 시작해서 5, 3, 3, 5, 3, 1 2, 3, 2, 1, 3, 5 8, 5, 8 5, 샵 샵의 위가 5 있기 때문에 샵 5 또 다시 8, 5, 3 5, 2, 4, 3 3 밑에가 플랫 3죠 3, 2, 1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원리예요 자 그렇게 꼭 아셔야지 멜로디 조견이 쉽고 실수가 없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여러분들이 메이저 펜타토닉이든 메이저 스케일이든 이
코드 다섯 가지 폼을 잘 해놓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코드도 만들어지고, 멜로디도 나오고, 기타 관련돼서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로 꼭 숫자로 외우시고, 계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숫자로 루트 자리를 아는 순간, 아, 솔미미, 솔미미는, 아, 5, 3, 3, 5, 3, 1.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악보를 만약에 받고 뭔가 연주할 일이 있다. 그러면 숫자로 아예 적으세요. C키는 쉽게 적겠지만, F키나 B플랫키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돼요. B플랫키 같은 경우는 B플랫부터 시작해서 파까지는, 아, 시플랫, 도, 레, 미, 파. 아, 다섯 번째구나. 뭐, 오. 레는 세 번째니까 3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B플랫에서 도는 두 번째겠죠? C, 그 다음에 도니까. 그렇게 숫자를 적어 놓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시표가 있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임시표가 있는 부분. 그리고 B플랫하고 F든 플랫이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기타에서는 이미 그 키의 베이스를 잡고 치는 순간 나머지 그 원래 기본적으로 붙어 있던 플랫들은 다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E플랫. E플랫에서 E폼을 친다. E폼을 치면 기본적으로 시, 미, 라를 내려야 되는데 시, 미, 라는 다 내리고 있어요. 그 폼을 자체를 치면.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이렇게 만약에 C 자리에 플랫을 붙여라. 그러면 다섯 번째에서 아, 반 올리라는 소리인구나. 그래서 이게 아니라 또 반음만 올려주면 돼요. 그 음에서. 자, 그렇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폼에 숫자를 외우시고 숫자로 계름을 바꿔서 그대로 연주하시면 된다. 그리고 임시표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 숫자에서 뭐 올라가면 올려주면 되고 내리면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C폼에서 C폼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C폼에서 산토끼를 쳐보면 자, C폼에서 산토끼를 쳐보겠습니다. 쳐보면 이렇게 돼요. 솔, 미, 미, 솔, 미, 도. 그다음에 2, 3, 2, 1, 2, 3. 자, 요거는 지금 타박보는 제가 나중에 교환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요거 보는 것보다 요게 보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숫자가 5, 3, 3, 5, 3, 1 이렇게 됐죠. 지금 제가 기타 칠때 보면 우리가 솔로 하지 않고 솔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라고 숫자로 하는 거예요. 5, 3, 3, 5, 3, 1. 그다음에 2, 4, 2, 3, 2, 1, 3, 5. 5가 여기 개방현에 있죠? 개방현에. 그다음에 1, 5, 1, 5, 샵. 샵5는 여기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5, 1, 8, 5, 3. 5, 2, 4, 3, 2, 플랫이 아까 악보에 제가 연습하라고 만든 악보가 3, 2, 플랫가 됐죠. 3, 2, 플랫 됐으니 이게 원래 기본 3인데 한 플랫 내려서 반음을 쳐주면 됩니다. 3, 2, 1. 그래서 임시표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개방현이 아닌 A폼에서 쳐볼게요. 자, A폼에서 쳐보면, 자, A폼은 또 이렇게 되죠. 루트가 여기 있죠. 자, A폼이 루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또5 자리를 찾는 거예요. 1, 2, 3, 4, 5.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죠. 숫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토키가 솔, 미, 미, 솔, 미, 레. 그러니까 5, 3, 3, 5, 3, 1이구나. 1. 그랬을 때그 자리에 가서 쳐주면 돼요. 5, 3, 3, 5, 3, 1. 2, 3, 2, 1, 3, 5. 8, 5, 8, 5, 샵. 8, 5, 3, 5, 2, 4. 그다음에 3이었는데 3은 발음 내리래. 2, 1.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보 봤던 악보대로 치는 거예요, 지금. 자, 요리. 여기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억해 이 악보를 지금 친다 생각한 걸 다섯 개의 폼에서 쳐보는 거예요. 똑같은 멜로디를. 자, 그다음에 G 폼에서 쳐볼게요. G 폼. 6번 줄의 베이스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하는 거.
자, 여기서 자 해볼게요. 여기서도 또 5자리 1, 2, 3, 4, 5 왜냐면 5, 3, 3, 5, 3, 1이었으니까 5, 3, 3, 5, 3, 1 2, 3, 2, 1, 3, 5 그 다음에 1, 5, 1, 5샵 5음 옆에 5샵 1, 5, 3 그 다음에 5, 2, 4 자 3이었는데 3은 플랫을 내리라고 했죠 아까 거기서 3, 2, 1 갑자기 마이너로 내려왔는데 자 3음을 플랫 시켰습니다 3, 2, 1 자, 이렇게 초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6번 줄 같은 경우 아 6번 줄 베이스인 G폰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여기도 1 있고 여기도 1 있고 한 옥타브가 더 나오면 2옥타브까지 있는 폼이라서 그래서 이 G폼은 기타들이 특히나 많이 쓰는 왜냐면 음역대가 넓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써요 굉장히 흔하게 많이 쓰는 폼입니다 G폼 G폼에서 멜로디라든지 애드립이라든지 뭐 다섯 가지 폼을 다 유연하게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기타들이 할 게 많은 폼입니다 이것도 쳐보면 5자리가 또 위에도 있죠. 한 옥타브 위에 5, 3, 3, 5, 3, 1 2, 3, 2, 1, 3, 5 1, 5, 1이 8이랑 똑같아요. 1, 5, 1, 5샵 반음 옆에 그 다음에 1, 5, 3 그 다음에 5, 2, 4 또 여기가 3인데 3분 반음 밑에 3, 2, 1 치시면 돼요. 됐죠? 자, G폼 했고, E폼. E폼에서 또 5를 찾습니다. 1, 3, 4, 5. 됐죠? 그럼 5, 3, 3, 5, 3, 1. 2, 3, 2, 1, 3, 5. 1, 5, 1. 5에서, 아까 악보에서 샵 했으니까. 5, 샵, 1, 5, 3. 5, 2, 4. 이게 3인데, 악보에서 플랫이 나왔기 때문에, 플랫, 3, 2, 1. 이렇게 쳐줍니다. 또 나오죠. 여기 5가 나오죠. 또 위에 5. 5, 3, 3, 5, 3, 1 2, 3, 2, 1, 3, 5 1, 5, 1, 5 그냥 5 자리에서 반 올려준 거 5, 샤 1, 5, 3 그 다음에 5, 2, 4 3인데 3은 반 밑에 3, 플랫, 2, 1 자 이렇게 자 마지막 또 한 폼에서 나옵니다. D폼에서 5를 찾습니다. 자, 5가 아래도 있고 또 위에도 있습니다. 5가. 근데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폼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마지막에 도가 벗어나죠. 1이. 그래서 위에 5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5, 3, 3, 5, 3, 1 2, 3, 2 1, 3, 5 1, 2, 1, 3, 5 1, 5, 1 5샤 1, 5, 3 그 다음에 5 2, 4 3에서 플랫 2, 1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폼을 찾았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금방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자, 정확한 거는 또 이렇게 타박보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C폼에서 산토끼, 아까 그 악보에 있는 거를 C폼에서 A폼에서 G폼에서, G폼에서 두 개 나온 거, E폼, 그 다음에 E폼에서 두 개 나오고, D폼에서 나오는 거. 자,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교재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카페 김종원의 통통톡 카페에 오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수 한 땀 한 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네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번 쉬운 곡부터 여러분들이 숫자를 이용해서 자 C폼에서 개름과 도수를 적용해서 보기 자, A폼에서 했습니다. A폼에서도 했고, G폼에서는 두 개 나온다는 거, 또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거, 그 다음에 E폼에서, 그 다음에 D폼에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박보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3번, 12키에서 멜로디를 쳐보자. 자, 이제는 12키입니다.
자, 12키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 텐데요. 제가 한 번씩은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악보에 제가 식기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악보를 보시면, 자, F도 똑같이 산토끼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걔 이름은 당연히 다르겠죠. F니까 다섯 번째는 도겠죠. 도라라 도라파 솔라솔 파라도파.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 플랫, F는 플랫이 하나 붙어서 C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음이름 찾기로 해서 알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더라도 우리가 C폼이란 거를 F키에서 새끼손가락 5번 줄에 F를 찾습니다. 그 상태에서 C폼을 알면 악보 있는 걸 그대로 쳐도 자동적으로 네 번째 음은 플랫을 합니다. 되어 있단 말이죠. 폼 자체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만 보면 되냐면, 이런 샵이 되어 있거나, 이런 플랫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뭐 제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임시표 나올 때만 그 자리에서 올려주거나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키를 쳐보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C폼에서 일단은 뭐 5번 줄 베이스로 한 C폼에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저는 빨리 칠게요. 그냥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숫자로 8, 5, 8, 5, 샵, 8, 5, 3, 5, 2, 4, 플랫 3, 2, 1. 또 다른 펌에서도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F에 또 5번 줄 베이스로 하는 A 펌에서도 5, 3, 3, 5, 3, 1, 2, 3, 2, 1, 3, 5, 1, 5, 1, 5, 샵, 1, 5, 3, 1, 5, 2, 4, 플랫 3, 2, 1. 그 다음에 뭐또 다른 폼을 쳐볼게요. F인데 G폼 6번 줄 베이스로 하는 이 G폼에서 5음이 여기 있으니까 5, 4. 5샵 5, 1, 5, 3 5, 2, 4 플랫 3, 2, 1. 자, 우리 지금 G폼에서도 잡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B플랫도 한번 가볼게요. B플랫도, 자, 그리고 또 이때쯤에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러면 제일 좋은 폼이 있냐? 제일 좋은 폼이란 거는 뭐딱 결정해서 줄수 없는 게, 멜로디를 칠때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아, 낮은 음에서 치고 싶다. 예를 들면 B플랫인데 낮은 음에서 치고 싶다. 그러면 낮은 쪽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높은 음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높은 음에서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폼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꼭 기타 화성학 27강 거기에서 또 배우셔야 된다는 거. 자, B플랫도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폼이 나오죠? 거기서 쳐보는 거야. 한 폼에서만 쳐볼게요, 제가. 한 옥탑 올려서 예를 들면 C폼에서 치면 C폼에 5, 3, 3, 5, 3, 1, 2, 3, 2, 1, 2, 3, 1, 5, 2, 5샵, 2, 5, 3. 5, 2, 4, 플랫 3, 2, 1. 이렇게도 칠수 있어요. 또한 옥타브 요 위에까지도 칠수 있겠죠? 자, B플랫에 G폼 한 옥타브 올려서 아주 12플랫 위에 일렉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렉 같은 경우는 뭐칠때 이거 이렇게도 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렉들이 막 꽝꽝 하면서 막 치는 것도 있죠. 그렇게도 칠수 있다는 게 폼이에요, 폼.
폼에서 올라와서 그리고 뭐 폼을 이렇게 연결해서도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칠 수 있는 이유는 또 폼들이 연결이 되고 또 개 이름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음 이름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 꽤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해야 되는. 자, 이플랫도 여러분들이 이플랫 하나 샀습니다. 이플랫의 G폼. 여기서도 쳐보는 거예요. 5, 3, 3, 5, 3, 1, 2, 3, 2, 1, 3, 5. 바로 8, 5샵, 바로 4, 5, 2, 4, 플랫 3, 2, 1. 자, 한 폼만 쳐볼게요. 그 다음에 A플랫. A플랫에서도 여러분들이 음표를 보면, 미플랫이네, 미플랫 찾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A플랫 폼을 찾으세요. A플랫 폼. 자, A플랫 폼에, 저는 A폼을 찾았습니다. 5번째 베이스로 하는. 그럼 5음이 어디 있을까요? 5음이. 여기 있겠죠? 자, E폼보다는 G폼이 낫겠다. G폼에서. 자, 이렇게 칠 수도 있다는 거. 또 낮은 음에서도 쳐볼게요. A 플랫의 E 폼. 여기 A 플랫이 베이스 6번 줄에 E 폼이 나오죠. 5 3 3 5 3 1 2 3 2 1 3 5 8 5 8 5 샵 8 5 4 5 2 4 플랫 3 2 1 됐죠? 자, 플랫이 4개 붙었건 상관없어요. 기타들한테. 플랫, 왜냐? 그 지판 자체에서 그것들을 다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그러면 개 이름 몰라도 되겠네. 아니에요. 개 이름은 꼭 매일매일 음이름 찾기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들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입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폼 안에서 도수로 먼저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폼을 익혀서 거기서 오음을 찾는다. 먼저 D플랫이기 때문에 D플랫도 자 D플랫 G폼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소미 소미 도 2 4 2 3 2 1 3 5 1 5 1 5 1 5 4 5 2 4 플랫 3 2 1 다른 폼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는 D플랫의 C폼입니다. 5 5 3 3 5 3 1 그 다음에 2 3 2 1 3 5 1 5 1 5 1 5 4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낮고 이상해. 그러면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또 뭐 어떤 폼이든 여러분들이 보이는 폼에서 치면 돼요. 이거는 E폼에서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킹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플랫도 뭐 찾아요. 찾은 다음에 이거는 G플랫의 C폼으로 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뭐 어떤 뭐 G플랫의 G폼으로 쳐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G키 한번 해볼게요. 산토키인데 G키래. 앞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부터 한다? 도스부터 분석한다. 레이기 때문에 솔에서 레는 5음이죠. 그래서 5, C는 3, 레는 또 5. 또 C는 3 맞죠? 그 다음에 솔은 첫 번째 음이니까 1 그렇게 레, 라는 2 C는 3 라는 2 이렇게 적으세요.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안 나오면 솔은 1 C는 3 레는 5 그 다음에 높은 솔이기 때문에 뭐 8로 적어도 되고 1로 적어도 되고 8이랑 1은 같아요. 음은 대신 8은 이제 한 옥타브 2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게 8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5
또 소름팔. 레샵이네요. 이거 샵이 임시표가 나왔을 땐 주의하라고 했죠. 뭐냐면 다섯 번째에 올려라. 그래서 샵5. 게이름으로는 레샵. 그다음에 솔, 팔, 레 다섯 번째 솔시 레할때 다섯 번째죠. 그다음에 시는 세 번째 솔라시 할때세 번째죠. 레 오보 라이도사 계산하면 나와요. 시 임시표 붙었네요. 솔에서 시는 세 번째죠. 세 번째 음을 반 내려라. 그래서 플랫3라고 적었습니다. 이 라는 이 솔은 원.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통기타 잡았다. 그러면 솔인데 G키잖아. G키니까 G 베이스로 나올 수 있는 폼이 다섯 개가 또 나오죠. 6번 줄로 개방현에서도 나오네요. G폼이죠. G폼. 6번 줄 베이스로 하는. 자, 파샵이 자동으로 이렇게 폼을 치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임시표의 걱정하지 마시고, 자, 5음만 찾습니다. 그러면 5음이 여기 있습니다. 1, 2, 3, 4, 5. 그래서 5, 3, 3, 5, 3, 1. 개방현이니까. 2, 3, 2, 1, 2, 1, 3, 5, 1, 8, 5, 8, 5샵, 8, 5, 3, 5, 2, 2. 4, 그다음 플랫3, 플랫3, 2, 1. 플랫3라는 건 3음 아래, 2음 위가 플랫3입니다. 3, 2, 1. 또 다른 펌에서 해볼까요? G펌. 2펌. 5음 여기. 찾아보면 나와요. 두개 나오는데. 아래에서 해볼게요. 1, 3, 5, 8, 5, 8, 5샵, 8, 5, 3. 5, 2, 4, 플랫 3, 2, 1. 또 한 옥탑 위에서도 나옵니다. 1, 3, 5, 1, 5, 1, 5샵, 1, 5, 3, 5, 4, 2, 4, 플랫 3, 2, 1. 또 나오죠. 폼이. 이폼 말고도 또 D 폼이 나오죠. K, E, G, E, D니까 E, D 폼. 그래서 1, 2, 3, 4, 5, 5, 3, 3, 5, 3, 1, 2, 4, 2, 1, 3, 5, 1, 5, 1, 5샵, 1, 5, 3, 5, 2, 4, 플랫 3, 2, 1.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D4. 아, D키. D키에서도 먼저 베이스를 찾는다. 그 다음에 그 폼대로 이제 숫자대로 치면 됩니다. 똑같아요, 숫자는. 5, 3, 3, 5, 3, 1. 2, 3, 2, 1, 3, 5, 1, 5, 1, 5, 1, 5, 3, 5, 2, 4, 플랫 3, 2, 1.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키도 쳐볼게요. A키. 자, A키. A키. 그냥 저도 뭐 정한 게 아니라 딱 보이는 폼이 쳐보는 겁니다. 어차피 연습이니까. 오, A키에 E 폼으로 쳐볼게요. 5, 3, 3, 5, 3, 1, 2, 3, 2, 1, 3, 5, 1, 5, 1, 5샵, 1, 5, 3, 5, 2, 4, 플랫 3, 2, 1. 플랫 3란 건 3음 아래, 2음 위가 플랫 3, 3, 2, 1. 그다음 E키. 자, E키도 저 같은 경우는 E폼, E키에 G폼으로 쳐볼게요. 5, 3, 3, 5, 3, 1. 2, 3, 2, 1, 1, 3, 5, 1, 5, 1, 5샵, 8, 5, 3. 플랫 3, 2, 1. 자, 또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이키 같은 경우는 샵이 4개 붙었죠. 파도 솔레. 그럼 솔에도 올려줘야 되는데, 솔에서 제자리, 이 번개표식인 게 제자리는 뭐냐면, 올라갔던 거를 내리란 소리입니다. 제자리. 만약에 솔이 원래 여기 E 플랫에서 솔 플랫으로 붙었는데 제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올리란 소리고요. 항상 제자리는 임시표를 제외한 그 제자리입니다. E키에서는 파도 솔레 네 개를 파도 솔레 이네 음을
샵을 올려줘라 라는 키인데 솔에서 제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반음 내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기타와 성악 조표가 나와있는 그 21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샵 5개 붙어있는 B키. 야, 이거 샵 5개 되면 파도솔레를 아까지 붙여야되는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폼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폼을 하나 골랐을 때 오음을 찾습니다. 오음 2, 3, 2, 1, 3, 5 1, 5, 1, 5, 1, 5, 3 5, 2, 4 플랫 3, 2, 1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한 폼에서만 해봤는데 여러분들 다섯 가지 폼을 한 키에서 다섯 가지 폼, 다섯 군데를 쳐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